거친다고 이제 뭐 여행 자금이 좀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 여행사에서 이제 나머지 돈을 줘야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니 그래서 얼마 붙여드리면 돼요? 그랬더니 400만 원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상표 등록한 그 이름으로 저희 엄마 아빠 여행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그 뉴욕에서 그 까끌레 보끌레 막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그 순간 나도 그거는 등록할 놈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까끌레 뽀끌레로 예. 누가 누군가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어. 손준수 씨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죠. 그렇죠. 저는 사실 지금은 뭐 요식업으로 자리를 잡고 잘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연예인들이 되게 많은데 저랑 조금 알게 된 동생이 형 한 번만 같이 해보자. 형 나 좀 살려달라. 그리고 대한민국에 40대 넘은 남자 연예인 중에 패셔니스타로 불릴 사람이 누가 있냐. 형하고 홍록기 둘밖에 더 있냐. 그 소리에 제가 딱 넘어가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쇼핑몰. 네, 그렇죠. 다 검색을 해봤는데 웬만한 연예인 애들이 이미 벌써 다 해먹은 거야. 좋은 이름을. 네. 이 이름을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짓는 재주가 있어서 제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남성복은 네이놈. 네이놈? 네이놈. 동생이 그럼 여성복은 여기서 네이놈. 네이놈. 아, 그래서 야, 사이트를 오픈하는데 사진을 찍겠어. 다 벗자. 올루드로 가. 올루드로. 이건 올루드로 가면 대박이야. 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그날 너 마비가 돼, 그 사이트. 그 손님을 다 잡아, 네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알몸으로 찍었어요, 사실. 진짜 보여가지고 사실 자극적이네요. 아니 근데 이건 아트예요. 예술을 모르니 너는? 근데 이걸 보면은 너무 잊고 싶다. 뭐냐면 여기에 굉장히 깊은 예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패션은 알몸으로 시작한다는 거지, 내 뜻은. 네. 뭐 별로 아니면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망했지 뭐. 대단히 정말 너무나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마비가 됐어요. 마비는 됐어요. 네, 사이트가 끝장 났는데 사진만 보러 오고 사진만 보고 옷을 안 사고 나간 거예요. 술라당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네. 기분이 박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말이죠. 오늘 예능 프로가 네. 처음이랍니다. 오, 완전 처음. 한혜리 씨를 큰 박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혜리 씨, 긴장 많이 하셨어요? 예, 예능 프로 처음이니까 예. 생각보다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네. 뵀던 분이 있어요. 어떤 분? 누가? 이특 씨. 저 기억 안 나세요? 어? 제가요? 네. 하여튼 하여튼 예능 좀 처음 뵙는데 멤버들 몰라. 떨렸어. 제가 이제 피부과에 갔는데 네. 어떤 분이 이제 피부과. 네, 피부과에 갔는데 이게 까만 잠바에 이렇게 오버사이즈 큰 선글라스를 끼시고 모자를 푹 눌러 쓰시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아, 누구지? 봤는데 못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신다고 뒤를 돌아서는데. 그 잠바도 이렇게 슈퍼주니어라고 크게 글씨 슈퍼주니어라고 크게 글씨 얼굴이 좀 명찰을 아니 얼굴은 왜 가진 거야? 동쪽에 슈퍼주니어라고 크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한글로 슈퍼주니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영어도 아니고 신기생선에서 화제였잖아요, 드라마가. 금나라 역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네. 금나라 역이 어떤 역할인지 제가 요새 화제의 김영철의 5초 동영상 인기 아니겠습니까? 네. 5초 동안 금나라가 어떤 연기를 펼쳤는지 자 화면 속으로 VCR 고고고. 52부작인데 5초를 만들었습니다. 야, 나 한번 찍었다. 너 아담원에 사귄대더라. 난 사랑을 못 받아요. 나라 씨한테 반했어요. 나 임신했어. 5초 안에 우리 금나라가 결국 임신까지 한 겁니다. 모든 캐릭터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착해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네. 임신한 걸로. 네. 자 그러면 물 먹은 여자. 저희가